네, 부천시가 늘어나는 빈집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시의회가 고민이 많다는데요. 임종훈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포천에 지금 빈집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포천에도 전국적인 사회적인 문제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대도시 집중화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로 계속해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까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과 건축물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포천시에는 단독주택이 155호, 무허가 건축물이 94호로 총 249호가 빈집 정비 대상 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의 빈집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이처럼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포천시에서도 2017년 3월에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조례 제정 후 최근까지 빈집 정비 건수를 확인해 보니 총 16건으로 빈집 정비 실태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집 정비가 미진하게 진행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빈집 소유주가 외지에 나가 있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빈집도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철거하거나 활용 등을 할수 있는데 철거에 자부담도 있고 세금 문제 등 그러한 이유로 동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의 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빈집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빈집들 때문에 정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고, 또이 빈집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일탈 장소,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위험, 위생 문제 등 방치된 빈집은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집 주변에는 방치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지붕 등이 붕괴되어 인명사고도 발생이 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빈집 주변 인근 주민들은 범죄 발생 우려를 걱정하게 되고 열악한 농촌 주거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강제 철거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고, 또 활용 가능한 빈집은 집주인과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의견과 함께 또 철거 지원금을 도심 권역에도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빈집 문제, 어떤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포천시에서도 빈집 정비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방치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을 경우 빈집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소극 행정이 아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조례 등을 개정하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포천시에서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포천시 빈집 정비 계획을 용역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정비 계획 수립 후에 빈집을 정비 및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야기해주신 그런 행정적인 노력도 중요하겠고요. 앞서서 이 소유주의 동의율이 낮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빈집 주인의 협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주인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한때 포천 시민으로서 포천시 발전에 조금은 애정을 가지시고 시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 정비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주민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종훈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